예,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창을 띄우고 그 새로운 창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여러분이 한 가지 이번 실습을 따라하는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. 이번 실습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냥 브라우저를 열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. 자기가 서버를 설치하고 그 서버 위에다가 파일을 올려놓고 같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서버에 문서를 열었을 때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수업을 들으시고 나중에 실제로 서버를 구축하셔서 거기서 이러한 피로가 생겼을 때 그때 이 영상을 찾아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카피앤페이스트해서 이렇게 파일을 열었고요. 자, 이거를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. 자, 우선 여기 있는 요 오픈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한번 살펴보면 자, 오픈 버튼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오픈 버튼을 클릭하면 자,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, 온클릭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면서 예,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. 이 함수는 window.op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demo2.html 파일을 엽니다. 그리고 demo2.html 파일을 뭐 ot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 뭐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파일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. 파일이 아니라 윈도우의 크기를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,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, 이 윈도우 오픈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새 창을 열게 되면 이 윈도우 오픈이라는 메소드는 어떠한 값을 리턴해 주는데요. 그 값은 뭐냐? 우리가 새로 연 demo2.html이라는 파일을 담고 있는 새로운 창의 윈도우 객체가 윈도우 오픈의 리턴 값으로 예, 리턴됩니다. 자, 그것을 저는 win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 담았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 있죠? 이 텍스트 필드는 이것인데요. 이 코드에 해당되는데 이 텍스트 필드의 onKeyPress라고 하는 이벤트라는 것을 이용하면 자,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어떤 타이핑을 해서 글자를 완성할 때마다 이 onKeyPress 안쪽에 있는 이거 있죠? 이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winMessage라는 함수예요. winMessage는 이것이고 이것의 인자로 disValue라는 값을 주는데요. 이 disValue라는 것은 바로 이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값이 disValue이다 라고 지금은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 원리적인 측면은 나중에 이벤트 부분을 살펴볼 때 그때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요.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어떤 값을 입력할 때마다 winMessage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입력값이 1로 들어가죠. 자, 그 다음에 자, win이라고 하는 것 얘는 뭐라고 했어요? 윈도우 오픈을 통해서 오픈한 demo2.html이 담겨있는 새 창에 대한 윈도우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바로 그 윈도우 객체의 document라고 하는 객체에 getElementByI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messag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id 값을 message로 하고 있는 엘리먼트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엘리먼트는 현재 이 창의 엘리먼트가 아니라 새로 오픈된 문서의 엘리먼트인 거죠. 그것의 텍스트를 메시지, 즉 윈 메시지의 입력값으로 들어온 이 값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요 메시지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일단 제가 한번 실행을 시킬게요. 필요 없으니까. 자,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창은 제가 오픈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진 창입니다. 자, 이 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
저 새로 열린 demo2.html이라는 파일의 내용이에요. 이 파일은 id 값이 메시지인 요 태그를 가지고 있는데요. 바로 여기 hello world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한번 해보죠. 일단 coding everybody 어때요?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텍스트 필드에 있는 내용을 바꾸면 예 제가 타이핑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win 메시지라는 이것이 호출이 되고 win 메시지가 호출이 되면서 this value 값 즉 제가 여기에 입력한 값들이 자 win 메시지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 여기에 innerText라고 하는 저 프로퍼티를 바꾸는데 이 innerText는 바로 이쪽에 제가 오픈한 문서에 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태그 즉 id 값이 메시지인 태그의 값이 됩니다.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여기에다가 타이핑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는데 이것은 바로 이 태그를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크롬에서 얘를 실시간으로 갱신을 안 해주고 있네요. 예, 자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죠. 예,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창을 열면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창을 열게 되면 자, 이 윈도우 오픈의 return 값이 새로운 창에 대한 윈도우 객체를 가리킨다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창에 대한 윈도우 객체를 통해서 마치 같은 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, 같은 페이지에 있는 HTML 문서인 것처럼 그 새로 열린 문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. 이거 다소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서 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괜찮아요. 나중에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윈도우를 새로 열었잖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부적으로는 그냥 코드를 보죠. 자, winClose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창에 대한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인 win에다가 close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자, 여기 있는 요 창을 직접 우리가 끄지 않아도 여기서 close라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 창을 우리가 닫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윈도우 오픈을 통해서 새로 만든 어떤 새로운 창을 어떻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